수도권 유일의 폐광이었던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서울의 배드타운 광명시. 그런 광명시가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드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갱도의 총길이 7.8km의 광명동굴은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라는 수식어가 붙은 관광명소가 됐는데요. 이런 광명동굴에 인턴을 자처한 두 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사람 대하는 일, 관광 직종에 관심이 많다는 두 용사를 소개합니다. 입대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이제 서비스 직을 한번 겸했었는데 고객 응대 안내나 뭐 약간 주차 관련도 했었고 관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처음이라서 한번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직에서 좀 많이 안 해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하는 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그걸 크게 삼아 신청하게 되었어요. 광명동굴 체험과 더불어 업사이클 아트센터 업무까지 도시재생산업의 중심에서 큰 활약을 한 두 용사의 체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광명동굴로 가야 하는데요. 용사들은 특별한 버스를 타고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혹시 저거 아닙니까? 저거인 것 같은데. 아, 광명시 시티투어 버스군요. KTX 광명역에서 시작해 광명의 유명한 랜드마크, 관광지를 돈 후 마지막에 광명동굴에 도착한다는 시티투어. 광명 여기 처음 오신 겁니까? 아, 처음이지. 아, 그렇습니까? 혹시 무서운 거 좀 괜찮으십니까? 아, 무서운 거 좀 못 보는. 여기 공포 체험감 있는데. 아.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광명 동굴에 도착합니다. 길을 걷게 되는데요. 풍경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긴가 보네. 너무 이쁜데 핑크색으로 가득 치나요. 저 보니까 조형물 봐봐. 자동차 백미러로 무슨 조형물을 만든 것 같은데. 네, 이쁩니다 진짜.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 생명이 없던 것에 예술의 가치를 불어넣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새활용 조형물이 용사들을 먼저 반겨줬는데요. 이번에는 용사들이 누군가를 만날 차례입니다. 광명 동굴을 찾은 관광객이 많은 이곳에서 용사들이 만날 분은 누구일까요? 광명 동굴의 모든 것이 생소한 용사들을 향해 누군가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동굴 체험원 장병들이시죠? 예, 관광과장 장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한 잔씩 드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명 동굴이 엄청 역사적으로 깊은 곳이라 들었는데 이 광명 동굴은 1912년부터 그 금, 은, 동, 아연 강물을 캐던 강산이었어요. 1972년 이후 폐광된 이후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콘텐츠를 갖추고 2015년 4월 4일 날 유료화 개장을 했어요. 한 10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회 연속 선정이 됐고 경기도 10대 관광지로 선정이 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한 거죠. 100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권 유일의 금속 폐광산인 광명동굴. 1972년 폐광된 후 오랜 시간 어둠에 갇혀있던 동굴은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하며 전환을 맞습니다. 광명동굴 벤치마킹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국내외 그 많은 동굴들을 다녀왔었어요. 대만, 독일, 미국 이런데 저 다양한 동굴들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폐광이나 동굴을 개조해 관광지로 개발한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라고 합니다. 이
저희가 이제 배울 뭐 업무라던가 그런 걸.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한 400여 개 정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했거든요. 관광객이 오니까 제일 먼저 매표. 매표소에서 표를 판매하시는 분이 있고, 동굴 입구 들어가다 보니까 표를 검표하시는, 검표하시는 분도 있고, 그 공포체험관, 거기에도 그 사람이 오면 들어가서 귀신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죠.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관리, 시설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다양한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번.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광명동굴. 하지만 동굴의 특징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더 사랑받는다고 하는데요. 버렸던 공간에 가치를 부여해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한 광명동굴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최고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제 용사들이 그 광명동굴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문화관광개설사 박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시원하죠? 네. 자, 이 동굴 안에 바람 지금 시원하죠? 네. 자, 이 바람이 에어컨 바람일까요? 아니면 자연 바람일까요? 거의 에어컨 바람 같아요. 에어컨 바람요? 네. 아, 어떡하죠? 자연 바람인데? 아. 저희 동굴 안과 동굴 바깥의 기온 차이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예.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저희 광명동굴 같이 한번 탐방해 볼 건데요. 이 물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물이 엄청 맑아요. 깨끗해요. 그렇죠? 예. 이 물이 동굴 천연 안반수예요. 안반수죠. 동굴 속에 흐르는 1급 안반수. 이 안반수를 이용해 동굴 내 다양한 관광 코스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동굴 지하에 있는 물을 쭉 위로 끌어올려서 멋지게 한강폭포를 이루고 있고요. 들어가니까 진짜 에어컨 바람처럼 너무 시원해. 오히려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이 팔 거등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좀 약간 뭐 쌀쌀하기도 했고, 관광객들이 외국에서나 우리나라나 많이 오는 이유가 알겠다. 개장했을 당시 광명동굴을 방문한 관광객은 한 해 17,000여 명. 그리고 현재 유료화 개방 이후 관광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해외에서도 찾는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광차가 다녔던 길, 사갱이라고 부르는 길이고. 광명동굴의 사갱을 내려가면 총 2km의 관광 코스가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광명동굴의 전체 면적은 34만 2천 제곱미터, 깊이는 275m, 길이는 무려 7.8km라고 합니다. 이제 동굴 관람 정말 잘하셨죠? 예. 재밌었죠? 아, 재밌었어요. 예. 근데 이 동굴에도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 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강부들이 실제 일본인들 밑에 힘들게 일을 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천연 동굴이 아닌 인공 동굴인 광명 동굴은 1912년 일제에 의해 개발됐는데요. 개발 당시 조선의 농민 출신 등이 대부분 징용됐으며 이렇게 채굴된 광물은 일본으로 보내져 전쟁의 무기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 시대는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잖아요.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돌아오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국방을 잘 지켜주셔야지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죠. 뭐 옛날 뭐 어르신분 할아버지 분들께서 엄청 고생하시고 좀 아픈 역사가 있어서 또 이게 역사적으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았어요. 광명동굴을 둘러본 용사들, 이제는 본격적인 체험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업무는 바로 표를 검사하는 검표 업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매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아, 예, 잘 오셨습니다. 매표소에서 우선 티켓을 끊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티켓 끊어가지고 오시면 그 내용과 오시는 분을 확인을 해서 어른 몇 명, 아이 몇 명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목적이 첫 번째예요. 아, 예.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첫째 인상을 좋게 해야 되니까
항상 스마일, 예. 예. 또 친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예, 해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언니?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들에서 모두 6명이 있으시죠? 이 다전연애는 저희 동굴에서는 다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원 현금 결제를 해서 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저희가 회수할 거고 요거는 고객님 드리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일단 다자녀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각 그 음료수를 사갖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먹는 거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수는 저희가 보관대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예. 예. 음료 보관대가 있어가지고 동굴 안쪽에는 이제 반입이 안 되십니다. 멘토가 가르쳐준 대로 일을 잘 해내는 임성훈 용사. 검표 외에도 임성훈 용사에게는 또 하나의 숨겨진 업무가 있었습니다. 관광객의 숫자를 세는 업무인데요. 2019년 광명동굴을 찾은 관광객의 숫자가 무려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체험 당일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동굴을 찾았는데요. 평일보다는 주말이 훨씬 진짜 많이 오신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 1,000명 뭐 그렇게 오셨다고. 7,000명. 와, 많이 오셨네. 잠깐만, 지금 24명. 그런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환불 처리해달라고 여기다 써서 드릴게요. 아, 네네. 네. 제 이름이거든요. 네. 예, 요거에서 나중에 처리 매표소로 가시면 처리해드릴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처리. 아, 예예. 이게 카운터가 아마 애기들 카운터가 잘못돼가지고 돈이 관련된 민감한 상황이라서 뭐 환불 조치해가지고. 특히 판매처가 어딘지 물어보신 분들하고 하면 위치가 어딘지. 1매표소, 2매표소, 3매표소 토탈 4군데가 매표소가 있어요. 광명동굴 입장권을 살 수 있는 총 4개 매표소. 이용객의 가족 구성, 나이, 신분에 따라 입장권의 가격도 달라지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돈이 관계된 만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동굴만 가시는 건가요? 네. 성인 둘이신가요? 그분이... 할인 혜택 있는데 뭐 해당 사항 있으신가요? 그 정확한 업무를 우리 윤성주 용사가 맡았습니다. 동굴만 입장하시는 건가요? 아, 동굴만. 동굴만? 어른 둘, 어린이 한 명 있는 건가요? 할인 혜택 있는데 무료가 가능하시거든요. 아,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 없으면 안 되지. 얼마인데? 네. 6,000원이요. 아, 이거면 되지 그랬어. 아, 죄송합니다. 그 신분증 있어야지 티켓 도와드리세요. 너 왜 신분증을 안 가져다녀? 신분증 오신 거죠? 교통카드가 그거를 대신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경로 우대를 받으시려고 했었는데 신분증 없으면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했었습니다. 마음만큼은 뭐 좀 경로 우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규정대로 상황대로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광명동굴 내 장소마다 가격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니 광명동굴을 찾을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관광 성수기에는 하루에 만 명이 광명동굴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관광객을 상대하느라 윤성주 용사도 매우 바빴다고 합니다. 광명동굴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욱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항상 여기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5, 6천 명이 방문을 하고 성수기 같은 경우에 주말에 저희가 한 1만 5천 명까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항상 저희 상시로 저 동굴 내부 안전사항이나 위험사항이 없는지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런 업무를 체험해 보실 예정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위해서 안전모 착용하실 거고요. 예,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항상 돌아다녀 보면서 뭐 머리 위에 뭐 낙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물이 떨어지면서 뭔가 변화된 사항이 있다든지는 그거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 다 관광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 이제 유동 인구도 많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동굴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동굴이 안전하다고 해도 뭐 갑자기 뭐 낙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여기서는 저희가 요 비상등 비상시에 전원이 다 내려가면은 요게 비상시에 전구가 켜지는 그 비상등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저희가 여기 체크 버튼을 눌러서 물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이용객들이 어두워서 여기서 탈출을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구간별로 안전등을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시죠? 예예. 예.
상태들은 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또 소화기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압력 상태는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매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군대에서 사용하는, 예,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거랑 맞죠. 비슷하고요. 유통기한이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라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낙석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다 해놓은 조치고요. 항상 저런 사항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애기들 발에 좀 들어갈 만한 크기가 있는데 이런 예. 것도 바로 고치할 수 있어요? 예, 아, 좋은 의견인데요. 이런 공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돌아다니면서 기록을 해서 예. 저희가 휴장일에 조치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합니다. 윤성지 용사 큰일 해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발이 작아서 이제 보도블럭 틈 사이에 끼어서 좀 크게 아플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았었어요. 어두운 곳이라 사고 위험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습하기까지 한 동굴 내부. 그래서 안전사고 점검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관광객의 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동굴을 이동하실 때는 좀 천천히 주의해서 머리 부분도 주의해서 계단을 그리고 이동하실 때는 꼭 난간을 붙잡고 이동하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조심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그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주변을 관람해 주시면은 굉장히 즐거운 동굴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굴 관광 코스 중에 명소. 멋진 점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굴 안에서 맛보는 공포 체험으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공포 체험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예. 한번 이용해도 될까요? 일을 하기 전 용사들이 먼저 공포를 체험하기로 했는데요. 정말 진짜 무서웠네. 제가 원래 워낙 무서운 걸 좀 무서운 것도 잘 안 봐서 어머니가 무서운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눈 감고 딴 걸 하죠. 동굴 아니라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깜짝이야. 바람. 근데 욕하마. 뭐 듬직하게 했는데 중간중간에 욕은 안 돼. 하지마 안 되는데. 말이 돌렸나봐요. 우리 성재가 욕을 했다고. 아니 그거 너무 사람 본능으로 너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나요? 아 좀 부탁드릴게요. 두 용사 관람객이 아닌 직원으로 공포체험관을 입장합니다. 내가 손님을 끌 테니까 네가 안에서 네. 잘 놀래켜야 되는 거 제가 놀래키기 싫어. 놀랄 것 같아 커서. 갔다 와. 마침 두 명의 관광객이 포착됩니다. 강명동굴이 자신 있어 하시는 자신 있어 하는 관광 코스니까 한번 즐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명. 1인당 한 명. 들어가시면 바로 또 동굴에 오셨으니까 아마. 네. 네, 애기들도 그러면 하죠. 제 도도 방금 전에 했는데 저도. 안녕하세요. 여기 공포체험관입니다. 네, 저쪽에 이용하시면 지금까지 체험 중에 제일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아, 절단. 이렇게 화나게 없는 모습 처음 봤는데 미인이시긴 하네. 커플들 그 필수 코스여서 임성훈 용사가 일을 잘하네요. 자신이 놀랄 만큼 관광객도 잘 놀랄 수 있을까요? 어서와 귀신의 집은 처음이지. 윤성주 용사의 귀신 역할에 많은 관광객이 더위를 이겼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아, 재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떠셨어요? 무서우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분 되십시오. 어땠어? 강명동굴 오셨으면 꼭 한번 들려야 할 꼭꼭 체험관이 있다. 여자 두 분이랑 커플이랑 보내는 거. 소리 건강 지르는 거야? 처음부터 한번 해보고 가자. 들어가자마자 막 주저앉고 엄청 놀래고 한 커플은
남자가. 안녕히 가세요. 저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재밌었어요. 예, 좀 쾌감도 느꼈고 인상 깊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곳은 광명 동굴 내에 있는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직업 체험하러 온 경장 임성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아트센터 센터장 강진숙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북방에 우물을 하시는 아주 젊은 청년이 오셔서 저희는 너무 반갑고 예. 또 저희가 시킬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소개를 바깥에서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는요, 예. 업사이클을 특화한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시 같은 걸 통해서 예. 사람들한테 아, 업사이클이 좀 재미있고 또 환경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인 업사이클. 재활용보다 한 단계 진화해 버려지는 물건의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 혹은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업사이클이란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교육,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시민들을 위한 예술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작가와 시민, 기업가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문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업사이클 말고 원래는 리사이클이잖아요. 재활용. 그러면 업사이클하고 리사이클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느냐 아니냐거든요. 아. 여기 지금 보시는 호랑이 같은 경우에도 나무에 예. 그 버려진 조각들이잖아요. 예. 저거는 하나에 10원에도 안 가져갈걸요. 아. 하지만 이 작품은 거의 수천만 원에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 이 같은 작품이 되는 과정이 바로 업사이클. 장병님들은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요? 아, 네, 좋아하죠. 일단 막걸리병으로 만들었어요. 와... 여러분들이 벌컥벌컥 마시고 버린 막걸리병이 이렇게 네. 그 북극곰으로 탄생했습니다. 와... 그래서 업사이클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사람과 한 개를 버려도 아 이것이 버려질 것인지 안 버려질 것인지 한 번 정도 생각하는 사람과는 삶의 자세가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페트병을 하나 버려도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사실 업사이클 아트센터가 하는 그런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재활용품은 예술 작품으로, 예술가에게는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에게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이제 광명시 문화관광 해설사예요. 예, 예, 예. 해설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 이런 작품 같은 거를 자세히 알아가서 공부해서 관광객 모르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네,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예. 많은 관람객들이 여기 왔을 때 예. 내가 버린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또 어떻게 또 작품으로 또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관람객한테 어떤 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지는 이렇게 보면서 그 포인트는 우리가 각자가 찾아보면 돼요. 저는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전시되어 있는 전반적인 동물들의 표정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왜 슬플까? 그리고 작가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동물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을까? 점점 망가져가는 환경에 의해 피폐해져가는 것은 인류만이 아닐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오염으로 인해 동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업사이클 예술 작품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이 업사이클을 대표하는 어떤 그 전문가로 관람객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가정으로 또 생활에 돌아가서 분리수거라든가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모색할 건지는 우리 장병들에게 숙제로 주고 싶고요. 이런 네, 공부하시라고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발표할 때까지 해설사 체험할 때까지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라는 해설사 미션을 받은 용사들. 젓가락, 뒤집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끼는 것보단 분리수거를 일단 잘하자 이런 마인드라서 그런 쪽으로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고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해설사 업무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에 저도 이제 또 새로운 공부가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숙지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체험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주실 일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공간 사용대장, 출석부, 공구 사용대장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오늘 수업 장소에다가 미리 가서 세팅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네. 중간중간 한 번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한번 찍으셔야 돼요. 조끼 입어주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수업 준비해주시는 거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센터에서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조 업무를 맡게 된 용사들. 업사이클의 가치를 나눈다라는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 작가나 기업 그리고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와 협력해서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사진과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데요. 용사들이 교육 프로그램 기록 업무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날 밤 용사들이 쉬기를 포기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일단 동물들이 일단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일 있을 해설사 업무를 위해 숙소에서도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람객 앞에서 해야 하는 업무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해설 업무를 맡은 이상은 이제 뭐 옆에 해설사 분께서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는 한번 할 수는 있어야지. 내용 숙지도 숙지지만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담당 주무관 유주아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홍보 업무 일을 맡고 있는 이엠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나 노트북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매달 하는 뭐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할 수도 있고 저희 그 전시 같은 것도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방문하신 것들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업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전시,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등을 SNS와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업무를 맡은 용사들. 특히 용사들의 체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홍보 업무를 시작하실 건데요. 네. 아까 제가 직업 체험 하셨을 때 제가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재밌게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 멘트는 좀 간결하고 재밌게 네 하시면 되시고 말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지? 약간 궁금해할 법한 그런 멘트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핵심 내용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한 몇 가지 잡으셔가지고 뭐 국군 장병, 뭐 국군 TV 아니면 직업 체험 이렇게고 저희가 또 이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니까 뭐 재활용 이렇게 해서 핵심 키워드를 놓고 이제 멘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사진에 맞는 글까지 작성하는 홍보 업무를 맡은 용사들. 이런 건 해보진 않아서 어려웠을 텐데. 사진과 어울리는 홍보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목부터 난관에 빠진 모양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데? 제가 SNS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홍보 업무 같은 건 글 쓰는 건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게. 임성훈 용사보다 SNS에 자신 있다는 윤성주 용사가 키보드를 잡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인데요. 두 용사 힘을 내 홍보 문구를 작성합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제 얼굴 SNS에 올리는 걸 처음이어서 아, 네.
저희 이게 컨텐츠로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잘 녹여서 쓰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네.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군대에서도 단어 할 수가 있나요?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네. 뭐 사진 뭐 이런 이렇게 네네. 올리진 아마 아 올리진 못하세요. 네. 뭐 그런데 멘트에 저희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방문했었던 것도 네. 한번 올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한 걸 바로 그냥 이 페이지에다 올려도 되는 거죠? 네네 지금 눌러주셔도 아. 돼요. 네. 직접 눌러 보시면 하면 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올라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 되게 멋있게 나오셨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희 업사이클 아트센터에 대한 시선들이 사실은 저희가 흔하게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와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 내용들 자기가 느낀 점들을 하나 뭐 이런 SNS에 올리시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팬은 아니었고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시관에 점점 관람객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용사들이 해설사 미션을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인데요.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장비 최선 다해서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가족에게 다가가는 용사들. 이건 문어. 고래는 뭐 어떻게 만든 것 같아? 친구가 마시는 그 뽀로로병 있잖아. 이런 뽀로로병으로 다 만든 거. 뽀로로병으로 저렇게 고래 어린이를 공략했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두 번째 가족이 포착됩니다. 이번엔 윤성주 상병 도전. 친절한 어투로 어린이에게 다가가는데요. 무섭게 생겼죠, 이거. 네. 이번엔 두 아들과 함께 온 부부가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앞에 보시다시피 폐목재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일단 호랑이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섭죠? 호랑이가 화난 이유가 일단 사람들이 일단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아무렇지 않게 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또 멸종 위기가 되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통해서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막 안 버리는 분리수거 잘해요. 잘 안 버리고 분리수거 잘하면 이렇게 동물들이 잘 같이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도와주실 거죠? 네. 뭐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 업사이클에 대해서 예술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말투나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맞이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크게 감사하죠. 친구 이거 보면 이거 다 막걸리병으로 일일이 만든 거고. 이게요? 예. 우와, 주로 이게 아빠 갖고 계신 그 막걸리병 있죠? 하얀 거 두 그릇 만드신 거래. 축 처진 거 같지 않아? 힘 없이? 힘이 없어 보이지? 응. 왜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응? 모르겠어요? 저희가 얼음이 녹아서 얼음이 녹으니까 이 친구가 살 공간이 없어질 거야. 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 안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문어 안에 다 캔 같은 거 있죠? 캔. 다 바다에 버린 쓰레기들은 이제 이 문어가 다 먹는 거야. 아,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직접 치워버리겠다고. 자기 이제 인간 사람들이 이제 막 바닷가에 버리는 막 캔들을 자기가 치워서 그냥 다 먹어버리겠다는. 아, 와, 그러니까. 아유 잘했어요. 자 우리 장병님 해설 어때요? 멋지셨어요. 네, 아유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더 연습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의 작가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도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느낌. 다행히 세 번째 가족이 호응을 잘해줘서 체면을 살릴 수 있었는데요. 용사들의 해설을 멘토는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 이렇게 해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짧은 게 무색할 정도로 준비를 잘 하셔서 관람객 응대라든가 또 자기 표현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문어가 그냥 그 깡통들을 그냥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이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마 이제 제가 저도 그 표현을 보면서 아 저런 표현은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최우수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체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광명동굴 야외 공연장에서 특별한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가 빛의 광장이라고 여기 동굴에 방문하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좀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공연 곡 시작하니까 하실 때 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공연 진행하면서 레크레이션도 중간에 들어가요. 광명동굴 야외 공연장인 빛의 광장에서는 토요일에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지역 예술팀과 전문 예술팀의 공연이 한데 어우러진 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용사들 참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대견해서일까요? 깜짝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자, 두 분. 자, 우리 국방팀이 취업 경목록 자바라에 함께해 주시고 있는 두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그 스텝으로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기의 광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홍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 임성훈입니다. 좋습니다. 저 옆에 선배형 임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녁 전에 직업 사회인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이제 광명동굴에 이렇게 오시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좋습니까? 동굴 너무 좋아요. 광명동굴에 이제 해설사원들 그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공연 그 스텝으로도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동굴 안에서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옆에 분은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관광객 분들이랑 같이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어서 엄청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군 전역 이후에도 우리 그 장병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이 왔습니다. 멀리 홍천에서 왔다 그랬죠? 홍천에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차렷!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그 이거 끝나고 스텝도 그 뭐 의자도 치워야 되니까 같이 치워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들어와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설자 분께서 저희를 많이 어필해 주셔서 그것도 많이 감사했고 또 시민들 앞에서 저희 어떻게 보면 국방팀에 나오는 국군 장병 대표로서 저희 화랑부대에 뭐 인사할 수 있도록 격려도 했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았어요. 공연에 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도 진행됐는데요. 광명동굴 관람도 하고 공연도 보고 직접 참여도 할 수 있으니 토요일에 광명동굴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뭐 이거.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용사들은 뒷정리를 돕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았어요, 용사들. 더운 날씨에 지친 용사들, 더위도 식힐 겸 이번에는 동굴로 향합니다. 동굴 내부에 마련한 와인 시음 코너와 와인 판매 업무를 도울 거라고 하는데요. 와인 시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맛을 음미하시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좀 단 것 같아요. 네, 아이스는 원래 달아요. 맛있네. 맛있다. 사먹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제 와인을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따 시음 저쪽에 하시는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드림 와인에서 이제 이거는 어떤 와인이다 해서 이제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네. 그 옆에는 바로 이게 치즈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치즈. 와인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치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하고 치즈를 같이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가 손님들한테. 네, 저희 일단 옷을 먼저 입으시고 다음에 한번 체험하시는 걸로. 와인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와인의 종류에 대해 공부해야겠죠.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만든 와인들을 다 이제 종류별로 이제 진열시켜서 손님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와인은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하고 60개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200여 종의 와인으로 이곳에선 국산 와인만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손님들한테 이 제품을 막 보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손님들한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200여 종의 와인을 숙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인, 우주 머루 와인, 이게 경남 사천. 네, 와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시음 마셨던 와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멘트 좋아요.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딱 앞에 시음하고 있는 와인 판매한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시음하셨던 와인 저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었던 와인이 어떤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예요. 18,000원짜리 아이스 와인. 이건 가평 프로 와인이고. 능숙한 임성훈 용사와 달리 윤성주 용사는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데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주면서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한 바람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일 크게 죄송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스위트 와인 좋았는데 네. 추천 하나만. 아, 네. 머루 와인, 그다음에 삼청에서 파는 와인, 그다음에 가평에서. 이거는 어디서? 이건 거창에서. 거창. 네, 거창. 좀 세트로 하나 주시겠어요? 아, 세트를.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벌써 세게 나가셨는데, 와, 세트 파셨네. 제가 했던 일이 이제 고객 응대 안내나 뭐 약간 주차 관련도 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습니다. 임성훈 용사의 활약, 윤성주 용사의 노력으로 와인 판매대 앞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마지막 날까지 두 용사 수고가 많네요. 어느덧 폐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람을 끝낸 관람객들이 동굴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입장 시간이 5시예요. 예. 5시인데 지금 마감이 조금 오늘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입장이 끝냈으니까 네, 마감을 하러 우리 들어갈게요. 순차적으로 포지션별로 마감이 끝나면 다음 주로 옮기고 다음 주로 옮겨서 결국엔 원몰이라고 우리 바람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원몰 광장에서 총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마감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동굴이 워낙 넓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다니시다가 미처 나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적이 있었나요? 뭐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마감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걸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동굴에 갇혀서 못 가시고 그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아. 지금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죠? 네. 주변 정리 정도는 하시고 네. 마감하는 곳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폭포를 꺼야 돼요. 한 구역 마감이 끝나면 다음 구역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요. 오늘도 선생님들은 지금 마감을 끝내셨는데요. 네. 선생님 타임캡슐 별일 없었나요? 면접은 다 하셨죠? 올라가실게요. 올라가실게요. 지하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동굴 모든 장소의 마감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나가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실게요. 네, 많으셨나요? 네. 사고 없었고요. 네. 자, 우리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병들이 오늘 직업 체험을 하셨어요. 우리 장병들의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보람도 있었고 즐거운
좋은 추억이 있었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뭐 안전이라던가 그런 것도 책임져 주시니까 만약에 나중에 직접 관광하러 왔을 때 안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군데서 이제 힘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귀하시더라도 광명동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우리 박수 좀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광명동굴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실게요. 40년간 잠들어 있던 광명동굴이 이제는 복합 관광 예술단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용사들에게는 도시 재생에 참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체험을 바탕 삼아 꼭 관광 관련 직종에 취업하기를 바랄게요.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뭐 아픈 기억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알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는 관광 명소가 됐다. 뭐 이러니까 꼭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 곳에만 몰두해 파서 체험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최대한 많이 직업 체험할 수 있어서 엄청난 큰 의미를 얻고 간다고 하고 일단 사람 대하는 것부터 일단 다시 한번 사회 나가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저희 업무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 돌아가셔서 저희 역사아카트센터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예,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TV 앱에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 등록 잡아라 쫙 아라로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월달에 방영이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